제18강 3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3단원 유형어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유형어법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절대값의 응용인데요. 우리 절대값을 이용할 때 필요한 내용 두 가지를 체크하고 갈게요. 첫 번째는 절대값의 의미예요. 절대값은 수직선 위에서 0을 나타내는 점과 어떤 수를 나타내는 점이 있을 때그두점 사이에 뭐를 뜻하죠? 거리를 뜻합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해요. 거리이기 때문에 절대값의 결과는 항상 0 또는 양수가 나와야 돼요. 음수가 나오면 잘못된 거죠. 이거 아주 중요하고. 또두 번째.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자, 어떤 X에 절대값을 구했는데 그 결과가 A라면 그러면서 A는 뭐라고 해요? 0보다 크다라고 해요. 자, 물론 0일 수도 있어요. 근데 0일 때는 항상 0이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럴 때 x가 두 개예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일단 양수의 범위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얘가 왜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x가 마이너스 2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 마이너스 2를 했을 때이 결과도 2가 나올 거고요. x가 만약에 2라면 절대값 2, 얘를 구해도 똑같이 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에 있는 얘네들이 A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A죠. 2가 나오는 X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도 있고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렇게 와서 이때 X는 A에다가 플러스 한번 단 거, A 한 번, 그리고 마이너스 한번 단 거, 마이너스 A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선 첫 번째 단서는 A는 음수, B는 양수라고 해요. 그러면 수직선을 이렇게 쭉 가지고 왔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0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있으면, 자, 일단 여기가 플러스 쪽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쪽이니까 이쪽에 A가 있을 거고 이쪽에 B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 조건을 보면 B의 절대값이, 자, B의 절대값은 어떤 뜻이죠? 0부터 B까지의 거리가요. A의 절대값의 두 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0부터 A까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 있어요. 여기까지라면 0부터 A까지 거리는 이만큼이죠. 그런데 0부터 B까지의 거리가 이거의 두 배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리가 이렇게 두번 오고 나면 그럼 여기에 B가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내용 체크를 한 다음에 달을 보면 수직선 위에서 AB를 나타내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15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자, 지금 어때요? 얘네가 지금 길이가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라는 얘기는 15를 3등분하면 요한 칸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도 5가 되고 그다음에 얘도 5가 되고 얘도 5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 수 있어요? B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B는요. 0부터 오른쪽으로 10만큼 갔습니다. 자, 이거 지워 볼게요. 10만큼 갔습니다. 그럼 여기는 플러스 10이니까 플러스 생략하고 10이 될 거고 그다음에 A는 0에서 왼쪽 방향으로 5만큼 갔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A는 뭐겠어요?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5, B는 10.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수 AB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난이도는 상중이지만 우리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A는 0보다 크고 B는 0보다 작다고 합니다. 자, 수직선을 가지고 올게요. 이렇게 가지고 와서 0을 놔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플러스는 오른쪽, 마이너스는 왼쪽인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이쪽 영역에 A가 있을 거고, 요 반대쪽에 B가 있겠죠. 그러면서 B의 절대값은 2라고 해요. 우리 절대값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죠. 그럼 B는 이 왼쪽에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오면 여기에 B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얘가 B가 되는데 이 거리가 2라고 알려줬어요. 그러면 B는 바로 나오죠? B는 얼마가 되는 거죠? B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 다음이 뭐라고 하냐면 AB의 절대값의 합이 5가 나와요.
그럼 여기 있는 절댓값이 2였으니까 더해서 5가 나오려면 절댓값 A는 3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으로 두칸 갔으면 오른쪽으로 세칸 가야 둘이 더해서 5가 나오겠죠. 그럼 세 칸을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러면 이 거리가 3이고요. 이게 A의 절댓값이 될 거고 요 지점에 A가 딱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A는요. 0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3만큼 갔으니까 A의 수는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A는 3, B는 마이너스 2. 정답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2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갔어요. 이제 상 난이도가 됐는데 우리 꼼꼼하게 해석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는 부호가 반대인 두 정수 AB가 있습니다. 부호가 반대면 하나가 플러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서 A가 B보다 커요 라는 뜻은 항상 양수가 음수보다 크기 때문에 A는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B는 0보다 작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A의 절대값은요. B의 절대값의 4배입니다. 이렇게 되면 0으로부터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A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자, 왜냐면 A의 절대값은 B를 4번이나 더해야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직선을 가지고 와서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A가 양수니까 0을 왼쪽에 좀더 가깝게 놔주고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우선은 음수 쪽, 이쪽이 음수 쪽, 0의 왼쪽에 음수, 0의 오른쪽에 양수가 될 건데 여기서 B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A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0에서 B가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만큼 체크를 해서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A는 이 B의 절대값이 4배라고 했으니까요. 오른쪽으로 4칸 더간 거예요. 똑같은 길이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오면 요 지점에 A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얘네들의 길이는 지금 전부 다 같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는 두점 사이의 거리가 10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이라는 뜻이고요. 지금 10이 몇 등분 되어 있죠? 다섯 등분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을 5로 나누면 요한 칸의 길이가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2, 여기도 2, 2, 2, 2가 되겠죠. 그럼 먼저 A를 구해볼게요. A는 2가 몇개 있죠? 4개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8이 되겠죠. 2 곱하기 4가 돼서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B는 0의 왼쪽으로 이만큼 갔으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정리해서 적어보면 A는 8,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유형은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의 대소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요. 얘가 왜 유형업으로 들어왔는지 내용을 보니까 3개 이상의 수의 대소관계는 3개 이상이죠? 2개가 아니고 조금 많아졌어요. 수직선 위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를 생각하면 편리하다. 그러니까 그냥 비교하는 것보다 수직선을 이용하면 좀더 편리하고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는 것을 생각하자. 그러니까 우리 수직선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질 거니까 왼쪽에 있는 수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수가 더 크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구해서 부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달라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ABC가 어떤 수인지 정확하게 구하는 게 아니고요. 수직선을 이용한 다음에 거기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수가 크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수, 왼쪽에 있는 수. 이런 식으로 대수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수직선을 이렇게 쭉 그려놓고 숫자를 체크하기 전에 선생님은 뭐를 볼 거냐면 보기를 좀 봤어요. 쭉 봤더니 6과 마이너스 6이 좀 보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먼저 기준을 잡아줍니다. 자, 이럴 때는 1부터 출발할 필요 없이 그냥 6이랑 마이너스 6을 체크한 다음에 필요한 수가 있다면 조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가를 보면 A는 6보다 크다고 합니다. 자, 6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6보다 크다는 얘기는 6의 오른쪽에 존재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A를 여기다가 한번 놔볼게요. 이 지점이 A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면 B와 C는 모두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래요. 크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6은 아니고, 자, 범위는요, 이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범위가 돼요. 마이너스 6보다 크면 전부 다 가능한 거죠. 여기에 후보로
B랑 C를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 달을 보면 A는 C보다 마이너스 6에 더 가깝대요. 지금도 마이너스 6이랑, 자, 우리 A는 여기 있습니다. 얘를 비교해보면 조금 멀리 떨어져 보이잖아요. 그런데 얘보다 C가 더 멀리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A가 마이너스 6이랑 더 가까워야 된대요. 그럼 당연히 A의 오른쪽에 C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C를 이렇게 놓고서 다시 비교를 해보면, 자, 어때요? A가 마이너스 6에 좀더 가깝죠. 여기까지 정해놓고, 그 다음 라는 B의 절대값은 마이너스 6의 절대값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절대값을 씌워보면 이 결과가 6이죠. 그러면 0부터 6만큼 떨어져 있는 그 수에 해당하는 게 B가 될수 있는 건데, 자, 우선은 0부터 오른쪽으로 6만큼 떨어지면 여기 있는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왼쪽 방향으로 6만큼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마이너스 6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BC는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6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6은 아니구나. 그러면 B는 확실하게 뭐가 되는 거예요? 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이렇게 얘가 B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대소관계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큰 거예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 그럼 C가 가장 크고, 그 옆에 A가 있고, 그 옆에 B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해서 대수관계를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314번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이 붙어 있는데요. 자, 우리 했던 대로 똑같이 해볼게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세수 ABC의 대소관계를 구해서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볼 건데요. 자, 우선 우리 보기를 쭉 봤더니 이번에 기준이 될수 있는 점은 마이너스 4도 보이고요.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4는 플러스 4니까 우리 0이랑 쭉 있으면 0을 가운데 놓고 여기 플러스 4를 낮추고 마이너스 4를 낮추고 자 일단은 기준을 잡고 출발하는 게 좋겠죠. 이런 상태에서 가조건을 보면 A와 C는 모두 마이너스 4보다 크다고 해요. 자 마이너스 4는 여기 있고요. 크다는 거는 마이너스 4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크다라는 얘기는 이 오른쪽으로 쭉 이만큼의 영역 중에 어딘가에 A와 C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후보를 올려놓고요. 나를 보면 B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었을 때 4보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4는 어디 있어요? 4는 여기 있습니다. 4의 오른쪽에 있다는 거는 우선은 B가 요 정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다가 B를 이렇게 표시해놓고, 그 다음 달을 보면 절대값 C는 절대값 마이너스 4랑 같습니다. 자, 우리 절대값 C라는 거는 0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가 이거랑 같대요. 절대값 마이너스 4는 우리 4로 바꿀 수 있죠? 이 얘기는 C가 마이너스 4일 수도 있고요. 플러스 4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되죠. 이게 0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네칸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네칸갈 수도 있는데,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 C는요,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4가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죠? C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아, 요 지점이 C구나. 이렇게 찾아놓은 다음에, 마지막 라에서 A는 B보다 마이너스 4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4가 여기 있고요. B는 여기 있습니다. 자, 지금 둘이 벌써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것보다 더 멀리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A는 마이너스 4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는 B의 오른쪽에 있어야겠죠. 자, 여기 있어야지 마이너스 4부터 A까지 거리가 이만큼이 되면서 마이너스 4에서 B가 조금 더 가깝고 더 마이너스 4부터 A까지가 더 멀리 갈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을 했으면 이제 대소관계를 써봐야겠죠. 대소관계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커요. A 써주고, 그 다음에 B가 올수 있고, 그리고 C가 가장 작겠죠. 자, 이렇게 문제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1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내수가 등장을 했어요. 내수의 대소관계를 부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보기를 쭉 봤더니,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수가요. 0이 좋을 것 같아요. 자, 0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0을 이렇게 놓고 필요한 거는 문제를 풀면서 더 체크하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가를 봤더니 A는 0보다 작다라고 해요. 우리 표시하기 전에 0보다 작다는 뜻은 이쪽 방향 어딘가에 A가 존재하겠다. 우선은 여기까지 체크를 하고 나를 볼게요. 자, 나에서는 B는 C보다 큽니다. 그럼 얘는 우선은 B가 C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요 정도 체크를 해놓을 거고 A의 절대값과 C의 절대값은 같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아요. 우선 A는 음수라고 했어요. 0보다 작으니까 음수니까
A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자, 요만큼 있다면, 여기 있는 C랑 절대값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이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똑같이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여기에 C가 와야 됩니다. 자, 왜 오른쪽일까요? 문제 앞에서 서로 다르다는 말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0에서 왼쪽으로 또 이렇게 A만큼 오면 A랑 C랑 같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C는 분명하게 이 오른쪽, 0의 오른쪽 방향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자, 또 라를 볼게요. D는 A, B, C, D 중에서 가장 작은 수래요. 가장 작다는 얘기는 가장 왼쪽에 위치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D를 이렇게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B를 봐야 되는데, 아까 나에서 B에 대한 단서가 나왔었죠? C보다 B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럼 C의 오른쪽에 B가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대수관계가 보이죠? 이 상태에서 가장 큰게 오른쪽이니까 B가 제일 커요. 그 옆에 C가 있고요. 그 옆에 A가 있고, 그 옆에 D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유형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